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35분이 되어서 오늘 브라운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브라운백 AI란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진행할 네이버 클라우드 김선현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백 이름에서 느끼셨다시피 오늘은 AI 전반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저희가 AI를 주제로 하는 강의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그 AI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약간 이해하시기 어려운 내용들을 좀 다룬 강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AI 개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기본 개념부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는 AI 입문 강의를 준비해 보았고요. 혹시 오늘 이 AI에 대한 기본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오늘 교육이 좀 다소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차를 살펴보면 우선 저희는 인공지능 이야기라고 해서 인공지능의 정의가 어떻게 되고 어떤 내용부터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역사가 흘러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게 된그 발전 배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말했을 때 항상 같이 언급되는 기술들이죠.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어렵게 느껴지는 AI를 고객분들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AI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했을 때그 특징들을 좀 소개드리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AI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드리고 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공지능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확 다가온 계기가 하나 있었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바로 아실 사건인데, 잠시 과거를 떠올려 보시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범용적으로 좀 모두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6년 3월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파고라는 생소한 이름의 바둑 프로그램이 이제 세계 바둑 챔피언인 이세돌 기사에게 도전장을 던졌던 일입니다. 전 세계가 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알파고의 승리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알파고의 한 번만을 승리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세돌 기사가 너무나 손쉽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세돌 기사가 몇년 동안 세계 정상에 올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현재 어디까지 발전을 했었는지 잘 몰랐던 때이기 때문에 설마 인공지능이 아무리 그래도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왔겠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고의 승리가 좀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뭐 고차원적인 사고가 바탕이 돼야 하는 바둑이 컴퓨터가 쉽게 넘보지 못할 좀 인간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가볍게 이겨버린 게그 충격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바둑의 경우에는 간단한 게임이라고 볼수 없죠. 그 경우의 수가 무한대라고 할 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이전의 기술력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을 넘어서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이 인간이 만들어낸 컴퓨터 기술이 이제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을 만드는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것을 좀 알린 계기가 되었죠. 이 사건은 단순히 뭐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다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인공지능이 능력이 인간을 뛰어넘고 추후에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나아가서 뭐 인류의 사회를 위협한다는 이런 SF 소설 같은 향상이 좀 현실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도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이 이후에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고 앞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굉장히 많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너무 복잡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개념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우리한테 주변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기계로 구현한 지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이 정확한 정의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기술력이 발달하고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정의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면 일단 인공지능은 제일 먼저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인간의 학습 능력이나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능을 갖고 있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왔을 때 나오는 결과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인간이 수행할 때 지능이 필요로 하는 이런 일들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그 기계를 만드는 과학이라고 할수 있고, 또 컴퓨터나 로봇이 지능의 생명체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 또는 뭐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 기술 등 되게 더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딱한 가지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또 언급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의 용어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구분을 해서 생각과 행동, 인간성과 이성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해서 인공지능을 정의할 수 있는 걸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공지능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인간과 같은 행동을 하거나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하거나 논리적인 행동을 하거나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 목표를 네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해도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처럼 생각하는 thinking humanly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유사한 사고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사람의 뇌를 연구하여 생각을 구현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의 정신과 인지과학을 연구하고 이것을 AI로 만들어서 사람의 생각을 구현하겠다는 AI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성을 배제한 채로 이제 생각의 법칙을 연구하는 AI인데요. 이제 계산적인 그 계산 모델을 통해서 지각이나 추론, 행동 같은 정신적인 능력을 갖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의 한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운전을 잘하는 방법, 운전하는 방법과 같이 한 가지 답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지식을 습득하는 게좀 어렵고요. 또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이제 현실에서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이에 좀 다른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게좀 문제점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사람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는데요. 인간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이제 어떤 행동이 있을 때그 행동을 기계가 따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인간처럼 행동하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게 만들긴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처럼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구현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흉내내기만 하는 트릭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이 경우에는 크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델과 좀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 행동이 생각을 전제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사람이 항상 인공지능에 입력된 것처럼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두 가지에선 좀 차이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렇게 인간과 같이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 좀 정확하게 추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마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언제 처음으로 등장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념은 영국의 수학자인 앨런 튜링이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좀 제시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어서 상대방이 컴퓨터인지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면 그 컴퓨터는 사고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그 논문에 의해서 등장을 했는데요. 이 이론은 지금까지도 인공지능 분야에 좀 기반이 되고 있고, 튜링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인공지능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테스트할 때이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이 지금 적합한지 아닌지, 인공지능의 이런 역할이 정확한지 이런 걸 판별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Can Machine Think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된 거죠. 기계가 인간의 생각을 모방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1950년에 처음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 이제 인간과 기계, 그리고 또 다른 공간에 이제 심사관을 두고요. 그 심사관이 다른 공간에 있는 인간과 기계에게 질문과 응답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질문과 응답을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이 심사관이 어느 쪽에 있는 게 인간이고 어느 쪽에 있는 게 이제 기계인지 이런 구별 가능 유무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사실 기계랑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그 기계는 사고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인공지능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이고요. 이 앨런 튜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이 시작은 되었으나 사실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세상에 알린 사건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1956년에 다트머스 회의를 통해서인데요. 1956년 여름에 다트머스 대학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를 확립한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요 남색 배경에 있는 글씨가 이 세미나의 초대장의 글인데요. 1956년 여름, 뉴햄프셔 하노버에 있는 다트머스대에서 두달 동안 10명의 과학자가 모여 인공지능을 연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언급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학술회의를 개최한 존 메카시는 미국의 전산학자인데요. 인공지능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는데, 컴퓨터 전반으로 이름을 떨쳤고, 클라우드 관련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 AI 관련한 그의 대표적인 공헌 중 하나가 바로 이때, 1956년에 세계적인 전산학자들과 함께 진행한 다트머스 대학 학회에서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AI를 이제 고도의 지능을 가진 컴퓨터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한 과학과 공학으로 정의를 내렸고, 이때부터 이 인공지능 용어가 언급이 되면서 요존 메카시가 언급한 요 말이 정의로 불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세미나에는 존 메카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계에서 좀 중요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마빈 민스키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세미나가 AI의 미래를 만들어냈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공지능은 총세 번의 붐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950년 앨런 튜링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의 개념이 등장했고, 존 맥카시가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언급한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증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이런 이론으로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때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이제 국가의 막대한 투자로 이어졌고, 이렇게 이제 1차 AI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때는 지금과 다르게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인공지능이 적용이 가능했고요. 또 이런 규칙이나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었던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에 좀 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970년대에 제1차 인공지능이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문제가 추론과 탐색을 하는 것으로 특정한 문제를 푸는 연구였기 때문에 좀 한계에 도달한 경우인데요. 그럼 이때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일단 충분한 컴퓨팅 파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결과를 내는데 필요한 이런 CPU의 속도나 충분한 메모리가 없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자체는 전 세계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뭐 1970년대에는 아무도 이 정도의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없었고, 그 어떤 프로그램도 이 방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겨울 이후에 인공지능의 연구는 조금 더 작은 주제로 쪼개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인간의 일반적인 지능을 구현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연구와 함께 20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제 2차 AI 붐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면서 2차 AI 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문가 시스템은 인간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정리하고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 기억시킴으로써 일반인도 이 전문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진단 시스템이나 의사결정 시스템, 감지 시스템 등좀 실용적인 분야에 폭넓게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1차 AI 분보다 좀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분야에 좀 특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은 좀 뚜렷한 목표를 가진 이런 전문가 시스템으로 발전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 제2의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이 가운데서 좀 가장 잘 알려진 시스템이면서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초의 전문가 시스템 모델로 평가를 받는 것이 1970년대에 미국 스탠퍼드 대에서 개발한 마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신은 전염성 혈액 질환의 환자를 진단을 하고 항생 물질을 처방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500가지 룰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질문에 따라서 차례로 대답을 하면 감염된 세균을 특정해내고 거기에 부합한 항생 물질을 처방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69% 확률로 적합한 처방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 시스템은 기존의 이제 1차 때와 다르게 연구소에만 머물러 있던 인공지능이 조금 상업적인 환경으로 옮겨왔다는 거에서 의의를 갖게 되는데,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이전에 등장을 했었지만 좀 버려졌었던 신경망 알고리즘이 조금 더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의 가능성이 조금 더 확대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난관이 또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지식의 추출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제 전문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성 요소의 핵심이 그 미리 넣어줘야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아무 데이터나 넣는 것이 아니고 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인터뷰나 전문 서적을 토대로 구축을 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좀 부족해지게 된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 전문가 시스템이 몇 번의 질문을 거쳐서 내놓은 답이 검증하고 유효성을 좀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뭐 이런 다양한 이유로 2차 AI 붐 시대도 좀 혁신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2차 겨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회색의 2차 AI 붐을 지나서 약 30년 정도 경과한 2000년대에 들어서 제3차 AI 붐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하드웨어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딥러닝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2006년에 컴퓨터 과학과 지식 심리학의 연구자인 제프리 힐튼 팀에 의해서 발명이 됐는데, 딥러닝은 입력된 데이터에서 스스로 특징을 판별하고 특정 지식이나 패턴을 이제 기억시키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한 딥러닝 이 자체가 좀 기존의 AI와는 좀 차별화된 개념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이제 인공지능의 성능이 여기까지 올라가겠지라는 좀 막연한 생각을 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컴퓨팅 파워가 발생을 하고 이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CPU를 이제 병렬 처리할 수 있는 GPU 제품들도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런 인공지능을 위한 언어 구조들이 개발이 되면서 딥러닝을 위한 컴퓨팅 시간도 짧아지게 됐습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딥러닝을 통해서 이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속도가 붙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제일 먼저 언급했던 그 AI가 세상에 등장한 게 195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1950년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론에만 머물러 있거나 제한된 기능밖에는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AI가 세상에 등장한 지 60년이 되었는데, 왜 이제서야 다시 AI가 주목받기 시작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60년 기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발전이 있었겠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야 이세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컴퓨팅 성능의 향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많은 데이터로 복잡한 연산을 해야 돼서, 이제 과거에는 컴퓨팅 성능이 이를 충분하게 지원을 하지 못했고, 고성능 컴퓨터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속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를 좀 저렴하게 접하게 되었고, 대용량 연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이제 GPU의 발전이 인공지능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축적인데요. 컴퓨터의 기술이 발달하고 가격이 좀 저렴해지면서 이제 일반인이나 기업들이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가 더 빠르게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전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센서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짐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과거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가 느렸던 이유 중 하나가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규모가 큰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컴퓨팅 성능도 빨라지고,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충분한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의 발전 또한 발전 배경이 될것 같은데요.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가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복잡한 연산을 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이에 따라서 같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긴그 AI 겨울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을 개발해냈고,
이제 이런 복잡한 연산을 하는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이제 모듈로 개발이 되면서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공지능의 발전에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좀 그냥 간단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바탕으로 성격이나 발전 단계에 따른 이제 네 가지 구분 단계를 넣어 둔 건데요.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가면 1단계는 약간 전자제품에 탑재된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 수준으로 전자제품의 자동화 기능 정도를 하는 단순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2단계는 고전적인 인공지능이죠. 입력과 출력의 수를 넣어주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추론과 탐색을 통해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렸던 한 1단계 AI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론의 구조나 지식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예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머신러닝을 통한 인공지능이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러닝보다 발전해서 이제 판단을 위한 이제 특정 기준을 계속해서 학습해내는 이런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러면 이런 단계에 따른 구분이 아닌 현재 시점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얼마나 모방했느냐에 따라 이런 모방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특화된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초록색을 의미하는데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이고요. 인간의 지능을 기계적으로 일부 모방해서 구현했기 때문에 어떤 일부 영역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목표로 했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혹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인공지능의 종류입니다. 알파고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바둑으로 학습시켜 놓은 이 알파고를 만약에 다른 게임에 적용한다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스템을 좀 다시 학습시키거나 내부의 프로그램을 조금 수정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또 다른 유형을 설명드려보자면, 자동으로 언어를 번역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얼굴 인식 시스템에 적용을 한다면 또 재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사람의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바둑을 하고 또 언어를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인공지능의 유형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특정 문제 해결에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Specialized AI, Weak AI, Narrow AI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용 인공지능인데요. 특정 문제를 넘어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또 경험해보지 않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스스로 인식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까지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람처럼 다양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지능 수준까지 올라가야 해서 아직은 이 영역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지능을 갖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경우, 초인공지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수준이 되면 저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인공지능의 그런 발전이 여기까지 도달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의 그 지능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에도 단기간은 당연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좀 길게 잡아서 몇십 년을 봤을 때도 그렇게 빨리 올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유형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AI가 중요하고 많이 언급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산업혁명의 변화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1차부터 살펴보면 일단 1차 산업혁명은 핵심은 증기기관의 발명이었습니다. 이제 이때 18세기에 1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 증기기관이 이제 순공업을 기계공업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노동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한 그런 경우죠. 그리고 19세기에는 전기를 활용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시기고요. 이때 이 2차 산업혁명 시기에 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3차 산업혁명 시기인데요.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했고, 1990년대에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일어난 산업혁명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이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던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사회를 말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연결과 융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드리면서 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빅데이터와 AI인지 좀그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공지능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학습 자료가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빅데이터이기 때문이죠.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사용자에게 이런 유의미한 데이터인 정보가 좀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제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이 정보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해내는 것을 이제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데이터의 집합 자체가 중요해지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AI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분야의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공지능을 말할 때 항상 같이 따라서 나오는 것들이죠. 머신러닝, 딥러닝이 있습니다. 사실 종종 이세 가지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개념적으로 좀 헷갈려서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어놓은 설명을 읽어보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 너무 익숙하죠. 그리고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말하고,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까지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은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학습하는 기술인데요. 머신러닝의 다양한 방법론 중에 이제 하나로 인공신경망에서 발전한 형태의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고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페이지고요. 각각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머신러닝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면 우선 또 단어 그 자체를 분석해 본다면 머신과 러닝의 조합을 보고 축적했을 때 기계가 학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머신러닝의 개념이 언제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요? 머신러닝의 개념은 1950년대에 IBM에서 근무를 하던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인 아서 사무엘에 의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1959년에 체커 게임을 개발한 사람인데요.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되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학문을 이 머신러닝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체코 게임을 만든 아서 사무엘은 사실 체코 게임을 잘 두지는 못했지만 어느 위치에 두면 이기는 경우가 많은지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이제 그 분석한 이기는 방법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서 사무엘의 정의가 뭐 1959년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좀 현재로 넘어와 본다면 머신러닝의 대가인 톰 미첼이 정의한 머신러닝의 정의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톰 미첼은 컴퓨터가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으로부터 학습을 하여 성능에 대한 측정을 향상시키는 학문을 머신러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위와 같이 체코 게임을 예시로 들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체코 게임을 많이 하는 거를 말하고요. 작업은 체코 게임을 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성능에 대한 측정은 체코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코딩으로 규칙을 따서 우리가 기대하는 AI의 성능이 나오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죠. 이런 알고리즘들이 어떤 다양한 규칙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알고리즘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간단하게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면 새로운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인 AI 패러다임에서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규칙이라고 하죠. 프로그램과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될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답이 출력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면 머신러닝을 통해서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로부터 기대되는 해답을 입력을 하면 이 규칙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또 창의적인 답변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이런 새로운 구조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빠르고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개발되기 시작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매우 간단한데요. 머신러닝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단 6개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까운 미래의 값을 예측할 수도 있고 사람의 의사결정이 되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또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학습된 지식을 내가 습득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또 기억하고 뭐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머신러닝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용되는 머신러닝의 기법이 다르고 또 사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서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기법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기도 해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들은 머신러닝이 뭐지? 라고 해서 한 번쯤 검색해 보셨을 때 들어보셨을 그런 단어들이죠. 머신러닝은 학습하는 형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도학습인데요. 지도학습은 기존에 알려진 입력 데이터로부터 컴퓨터를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선생님이 되고 기계는 학생이 돼서 문제와 답을 주고 이 학생인 기계를 공부시키는 방법이죠. 이때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수록 좋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요. 쉽게 말해서 더 좋은 데이터로 더 많은 학습을 시킬수록 좋은 모델이 생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예시처럼 사진 A는 개고 사진 B는 고양이다라는 걸 학습을 시킨 다음에 사진 C는 무슨 동물일까라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인데 정답에 이런 데이터를 함께 입력을 해서 기계를 학습시키는 방법이라는 특징,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학습의 순서를 살펴보면 주어진 문제를 풀고 그 문제, 내가 푼 문제가 정답인지 오답인지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답으로 나왔을 때이 정답으로 나온 그 방법을 분석을 해서 이해도를 높여서 학습을 계속해서 시키는 방법입니다. 기법으로는 분류나 회귀가 있을 텐데요. 분류는 좀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를 해내는 방법이고,
희귀는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의 추세나 그런 추세에 맞는 적절한 합성수를 추론해내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지도학습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앞에 지도학습과 다르게 답이 제공되지 않고 문제만을 제공해서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예시를 들면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개와 고양이들 사진을 여러 개를 보여주고요. 그 사진들 간에 이제 특성을 찾아서 특성을 바탕으로 그룹을 나누게끔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인풋에는 데이터만 입력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학습 순서로는 얘도 주어진 문제를 푸는데, 얘는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이 정보들끼리의 관련성을 파악을 하고요. 그 파악된 관련성에서 어떻게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지 나누어서 그 그룹을 나누게 되겠죠. 얘는 군집화와 연관 규칙이 있는데,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대상들을 구분해서 비슷한 것들끼리 그룹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연관 규칙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관된 특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네이버 쇼핑에서 어떤 물건들을 구매를 했을 때, 어느 날 쇼핑에 들어가면 내가 구매를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물건을 추천을 해주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요 물건들을 산 사람들은 주로 또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는지 이렇게 연관된 특성을 찾아내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인데요. 얘는 이런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나 그 결과물을 넣어주지 않고 다양성과 보상만을 제공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미로를 탈출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주고 어떤 경로로 탈출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의 해결해야 할 것이 되겠죠. 이제 이랬을 때 로봇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미로를 탈출하려고 할 텐데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가장 짧게 걸렸을 경우에 보상을 최대로 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상을 최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모델은 계속해서 학습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학습 순서를 보면 일단 주어진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이제 미로 탈출 방법을 시도를 하겠죠. 이제 그랬을 때각 방법에 대해서 일단 보상을 받게 되죠. 만약에 탈출에 실패했을 때는 이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보상이 주어지고, 보상이 최대한 방법, 내가 오른 우측으로 갔다가 뭐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때 보상이 최대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위주로 계속해서 강화하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시스템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학습하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은 좀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이 나왔고 머신러닝 안에서 딥러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간은 뇌에서 학습을 하니까 기계에도 뇌와 비슷한 무언가를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을 모방한 것이라면 이제 이 인간의 뇌 자체를 모방해 본 것이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뇌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을 본따서 비슷한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인공신경인데요. 왼쪽과 같이 주변으로부터 입력을 받으면 입력받은 값을 인공신경에서 처리를 해서 출력값을 다음 인공신경으로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 구조를 신경회로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이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낸 구조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딥러닝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다수의 층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 은닉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은닉층을 가지는 이 딥러닝의 신경회로망 작동 원리가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입문 과정이므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드별로 입력값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은닉층 노드와 연결된 각 링크의 가중치 값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입력값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4개의 입력 노트가 2개의 은닉층 노드의 값을 전달하기 위해 총 8번의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은닉층 두 개의 노드가 세 개의 출력 노드로 값을 전달하려면 또 여섯 번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층도 몇개 구성하지 않았고 입력 노드도 많이 없어서 이렇게 좀몇개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 사용되는 신경 회로망의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개에서 수억 개의 값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값을 계산을 하고 처리를 해서 보내는데 컴퓨팅 연산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PU를 장착한 고성능 컴퓨팅 성능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회자되는 이런 AI는 사실 좁은 의미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딥러닝 기법이 성능이 좀 우수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 해결에 많이 쓰이기 위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인공지능에 이런 최려한 도약은 아까 제가 역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이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은닉층이 하나인 경우와 더 발달해서 은닉층이 여러 개로 추가가 되면서 확장된 현재의 딥러닝 구조를 넣어본 거고요. 오른쪽과 같이 다양하게 이렇게 구조를 바꿔가면서 필요한 학습 그런 상황에 따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알파고 이후 6년이 지났죠. 현재 AI 시장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장 수익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 추정 수익이 약 512억 달러, 하나로 약 65조 정도가 되고요. 2025년에는 1260억 달러로 하나로 약 148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인공지능 시장의 전망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한국 IDC에 의하면 올해 국내 인공지능의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하고 오는 2025년까지 2조 원 가까이 커진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기업이 비교적 좀 낮은 가격으로 높은 효율을 보장하는 AI 기술을 여러 분야에 활발하게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AI 시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고 시장 또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AI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는 있지만 사실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접해보셨을 것들로 좀 구성을 해보았는데, 이 장표에 보이는 사진 속 서비스들은 네이버 앱의 렌즈를 통해서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제 클로바 스피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파고 번역을 이용한 번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 사용되지만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메인 포털에서도 정보를 전달해 주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챗봇과 같이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AI 기반한 서비스들이 우리에게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거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제 그러한 것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도입의 실행과 어려움, 저의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비용 부담, 역량 기술 부족,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나 AI 인프라 비용, 그리고 내부 인재가 부족하고 AI 기술 자체에 대한 미성숙 또는 데이터 부족과 같은 이유가 AI 도입과 실행의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라고 소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실제로 이런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AI 기술을 개발을 하시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선 AI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인력이 필요하죠.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나 GPU 서버 등과 같은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실제 데이터 수집이나 정제 모델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AI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사실 AI는 이 AI 자체의 기술을 뭔가 제공한다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나 뭐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기술들과 연계되어 동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수많은 종류의 AI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좀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 기술은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AI 기술은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영역인데 최신 기술과 알고리즘의 반영이 서비스 품질로 이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의 개발에 뒤처지지 않아야 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이제 AI 기술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형 AI죠. 이것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AI 도입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좀더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에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AI 직접 개발에서의 허들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용 효율적으로 AI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 미리 개발된 AI 엔진 API를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 기술이 부족해도 AI 서비스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에 필요한 AI 기능을 바로 골라서 원하시는 만큼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감소할 수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튜닝한 모델을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이런 모델의 학습이나 유지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미 검증된 클로버와 파파고 등에 적용된 AI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API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다양한 서비스들은 네이버에서 수집된 이 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을 하고요. 대용량 데이터들을 학습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품질이 계속해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를 좀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사양의 IT 자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객분들께서는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를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이버 클로바의 AI 엔진 분류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AI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지를 하겠죠. 그리고 이 인지한 것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이런 듣기, 보기, 이해하기, 생각하기, 최적화, 말하기, 쓰기와 같은 이런 분야는 제가 좀 이따 추후에 저희가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때이 부분을 저희가 다루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부분이니 조금 이따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네이버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AI의 기술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 성과가 올해에도 여러 번 증명이 됐습니다. 얼마 전 국제학회에서 두 자릿수의 논문이 채택되는 결과를 얻기도 했고요. 국내 기업 중에 머신러닝 학회에서 두 자릿수 논문이 채택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 좀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인 거죠. 그리고 왼쪽 이런 국제학회 이후에도 4월에 자연어 처리 학회에서도 2022년 네이버의 논문이 5편이나 채택이 되면서 자연어 처리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AI의 성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러한 AI 기술력으로 바탕으로 AI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요. 고객분들께서 이러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더 빠르게 가져다 쓰실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 속에서 상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I 상품을 써본 적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네이버 앱 속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AI 상품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네이버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AI 기술들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런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비스에 바로 비즈니스에 적용하실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AI 상품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보이는 상품들 이그 저희 상품 라인업인데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AI 상품들이 업데이트되고 또 추가가 되고 있으니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표와 다음 장표는 제가 아까 클로바 엔진의 이런 역할을 대해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상품들을 좀 정리를 해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기보다는 저희는 음성을 합성하고 인식하는 것 같은 이런 음성을 다루는 분야가 있고요. 텍스트 관련으로 텍스트를 번역하고 분석하는 AI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속의 글자나 객체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주는 이미지 분석 상품들이나 또 아니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상품들, 그리고 자연어 처리나 상품 추천, AI 콜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AI 분야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여기서 필요하신 기능만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원하시는 환경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서비스의 대표적인 거 AI 콜에서 성남시에 제공을 했었던 케어콜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클로바 AI 콜은 보시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 기반의 AI 컨택 센터인데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간단하게 AI 고객 센터를 구축해 낼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제 성남시의 케어콜 서비스에 사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격리가 많이 진행되던 시기에 감시 대상자가 되면 하루에 이제 몇 번씩 전화를 걸어서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급격하게 코로나 격리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기존에 대응하던 인원으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원활히 대응하기 어려워졌던 시기가 있었죠. 이때 이제 네이버 클로바 AI 컬을 기반으로 케어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능동 감시 대상자에게 하루 두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진행을 했고,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거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말하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식별을 했고요. 그 키워드에 맞게 실시간 대응을 하고, 또 기존에는 수기로 작성되던 이런 기록 업무도 바로 자동화해서 이 AI 고객센터가 좀 편리함을 제공한 대표적인 사례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클로바 OCR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고객이 늘어난 AI 서비스여서 한번 담아본 내용입니다. 인쇄물상의 글자와 이미지를 디지털 데이터로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이고요. 이미지 속의 글자의 위치를 찾아내고 이제 원하시는 그 영역에 있는 글자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는 이러한 추출될 내용, 원하는 템플릿을 만드시고요. 원하시는 영역을 지정하신 뒤에 여러 글자들 중에서 필요한 글자만 추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얘도 좀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영수증이나 또 신용카드, 사업자 등록증, 명함, 신분증 등을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좀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은행 업무를 진행을 할 때도 이런 신용카드를 자동으로 입력시키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아니면 신분증 인증을 이렇게 바로 진행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을 좀더 쉽게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 클로바 OCR 서비스여서 대표적인 서비스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AI에 대한 간단한 이론부터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AI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려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첫 입문 강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간단한 개념만 짚고 넘어가고 서비스 소개에 대한 내용도 깊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추후에 또 다양한 이런 AI 서비스들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끊겨서 좀 원활한 진행을 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굉장히 소중한 점심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